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시키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바. 하이바. 네.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저희는 서울시립대학교 미식축구부고요. 아, 박수! 오케이, 저희 지금. 그 미축구를 하게 된 계기. 과생활 재미없어서. 그러니까 지금 하면 네. 얼마나 했어요? 지금 현재 얼마?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. 잘하십니까? 잘하십니까? 예, 새싹이에요. 아, 진짜요? 별이에요, 별. 얼마나 하셨어요? 저도 그 정도. 포지션 어디세요? 저는 러닝백이요. 지금 다쳐가지고. 워러보이? 팬분들도 지금 모이셨고요. 원칠하게 생기셨죠?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축구는 땅 따먹기잖아요. 룰을 좀 아셔야 돼요. 4번 동안 10야드를 가야 됩니다. 근데 그 10야드가 어떻게 보면 짧지만 그 10야드를 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전들과 그리고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4번의 기회에서 10야드를 넘으면 다시 기회가 다시 첫 번째 퍼스트 라운드 시작되죠. 공을 잡고 상대편 끝까지 가면 터치다운이라고 그러고, 그쵸? 일단 엑스트라 포인트로 공을 차서 성공을 시키면 1점 내지 뭐 2점. 뭐 저희는 그런 자세한 룰보다는 공이랑 친해져야 돼요. 처음에 공 잡아서 잘 잡혔어요? 아니요. 무서울 거예요. 왜냐면 제가 한번 한국에 와서 공을 한번 던져봤었는데 한국인들은 공 잡으면 머리, 고개가 뒤로 가더라고요. 아니면 맞고. 그래서 우리가 공이랑 좀 친해지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기회를 좀 해볼게요. 어떻게 던지느냐. 여기 코어백 오셨죠? 저는 김남길입니다. 아 김남길? 예. 아 진짜 닮았다. 아까 제가 공 던지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잘 던지시더라고요. 그립은 네. 예. 중지와 엄지로. 중지와 엄지 이렇게 보여주세요. 예. 예. 이 공 끝에서부터 이제 실바 위쪽까지 네. 예, 같은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검지로 가볍게 여기 올려서 이 실바 이쪽과 평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. 나머지 손가락은 가볍게 걸쳐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네.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던질 때는 야구공 던지듯이 편하게 그냥 던지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. 타원형이기 때문에 스핀을 주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과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자, 한번 우리 코러백님께서 한번 던져 보실게요. 오케이, 자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. 주세요. 오케이. 지금 보면 되게 스파이럴을 잘 먹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해야 믹서버가 잡기가 되게 편하거든요. 되게 잘 던져주시는 거예요. 리시버가 계세요 혹시? 대학교 몇 학년이죠? 4학년입니다. 4학년에 네. 지금 리시버 하고 계시고요. 아 그러면은 와이드 리시버 중에 지금 완전 와이드예요? 아니면은? 네, 완전 와이드죠. 와 달리기 되게 빠르시겠네. 그렇죠. 자 일단은 공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 손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. 손을 이렇게 모으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서 잡으시면. 일단 다이아몬드로 타원형으로 만든다는 얘기 네,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 상태에서 공이 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. 그렇죠. 네, 높은 공들은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배꼽 아래 벨리 아래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낮은 공은 이제 새끼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. 아 새끼 손가락을 네. 이렇게 붙여서. 그 다음에 안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네,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리시버 분이시니까 한번 라우트를 한번 하실까요? 아 박수!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은요 같이 즐기는 시간으로 해볼게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던지는 거 잡는 거를 서로 한번 해보고요. 줄일이라 그래서 뭐 훈련이라든지 뭐 라우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1대1 훈련이라든지 같이 하면서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던져주세요, 살살. 네. 여기 완전 오늘 처음 만진 사람이야. 자, 저희 한 2분만 더 해볼게요. 굿! 굿! 공격수랑 코너백이랑 팀을 먹고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나오실 거예요. 리시버들은 무조건 개 높은 하면 돼요. 흔들든 빨리 달리든 아니면 뭐 3야드에서 있으면 밀든 넘어뜨리든 오픈돼서 코너백이 오픈되면 공을 던져주면 그것까지 잡는 것까지 끝! 오케이, 나이스 비, 나이스 디. 아, 너. 그러니까 압박감 있을 때 잘 잡아야 돼. 좋다! 오케이!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우리가 4번 동안 저기 중앙 넘고
또 네 번 동안 저기 이제 이쪽 끈 라인만 나오는데. 네. 팀하고 아래로 네. 갈게요. 네. 자, 화이팅! 화이팅! 자, 여기 이쪽 선이야. 이쪽 선 나가면 안 돼. 네. 저 완전 와이드 한 명 계시고. 무조건 오픈 되면 오픈 된 사람 던질게요. 네. 아까 그 반대로 잡으시면 돼요. 알겠죠? 잡고 어떻게 하면 돼? 잡고 뛰어야지! 아. 이거 누가 뗄 때까지. 아. 알겠죠? 자, 셋! 화이팅! 그렇지! 가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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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! 오케이! 네, 헛! 이쪽으로, 이쪽,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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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반대, 반대. 오케이! 서울시립대학 무료 선수분들과 우리 말빠기분들과 이제 섞어서 우선 위치부터 마랑님이 제일 끝에 왼쪽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바깥쪽 안쪽 제가 안쪽. 안쪽 왼쪽 안쪽 하실게요. 그 다음에 하나 헛! 우와! 안돼! 안돼! 아! 선수분들과 되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말빠기분들 되게 재밌게 하셨죠? 네! 정말 일단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우리 풋볼 미션 아코치 코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이제 피지컬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접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적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피지컬 운동에 대한 피트니스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우리 친구들도 좀 열심히 피지컬적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학교 친구들도 아, 네. 시립대 학생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신입생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. 꼭 이제 미래관 지하 2층 미식축구부실에 꼭 찾아오셔가지고 운동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신입생 저는 이제 꾸준히 컨텐츠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미축구라는 입지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올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말하겠습니다. 여러분 로바! 로바! 로바!